부처님 오신 날 찬탄 경문. 환하게 태어나신 부처님, 처음 오르는 해와 같아라. 바라볼수록 기쁨이 차니 공중의 달을 보는 것 같네. 황급 부처님 황급빛 몸의 광명은 온 세상을 두루 비춰 기쁨을 주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곱 발걸음을 편안하게 조용히 내디뎠었네. 사왕을 두루 관찰하면서 진실한 이치 한이 깨달아 괴로운 중생을 구제할 것을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맹세했다네. 상대가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여래가 이 세상을 출연하심은 해탈의 길을 열기 위해서이니 중생의 결박을 능히 풀어주시고 나고 죽는 괴로움을 없애주시네. 중생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갖가지 병을 물거품 담고 새하고 늙음을 큰 물결 삼으며 죽음을 바다에 큰 물결 삼을 때 부처님은 지혜의 배 타고 오셔서 온갖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네. 부따 차리타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용화종 대표 국장.